여기에 물고기와 새우까지 정말 작은 동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청소할 거야 이제. 하우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경심 씨. 동물 식구들을 챙기고 집안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게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인데요. 좀 쉬나 했더니 이내 얼굴 마사지를 시작하는 경심 씨. 시원해. 광대와 귀 사이를 주먹으로 눌러주면 얼굴 근육도 풀리고 주름도 완화시킬 수 있다네요. 제가 스스로 셀프로 리프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곤할 때나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진다고 느끼거나 그럴 때 볼서부터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요 피곤함도 풀리고 팔자 주름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꼭 30초씩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주름이 깊어지는 거를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주름은 더 깊어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경심 씨가 이렇게 틈새 관리에 집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선크림을 발라본 적도 사실 잘 없었어요. 근데 복귀를 딱 하려고 해서 딱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아,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입었던 옷을 지금 입으려고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옷은 젊은데 옷하고 얼굴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아, 이게 늙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팩도 하고 스스로 팩도 하고 제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관리를 해요. 예. 네.